갈수록 똑똑해지는 로봇. 이제 로봇은 단순히 반복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 이제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까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일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매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는 로봇, 오시봇. What are you looking for today? 손님이 화면에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면 로봇이 친절하게 상품이 있는 곳까지 안내합니다. So when you're looking for unique items, something like this is ideal. 24시간 동안 순찰 활동을 하는 경비 로봇과 햄버거를 자동으로 만드는 버거봇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로봇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 2025년까지 로봇 때문에 없어질 일자리가 910만 개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처럼 질병이나 뭐 감정이나 사회적 관계나 뭐 파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은 자동화하기 쉬운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이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10년간 제조업에 로봇을 도입해 노동비를 줄이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33%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율성을 앞세운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면서 인간과 로봇이 일자리 경쟁을 하는 시대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